동쪽의 이마가와 가문을 무력화시키고 마스다이라 가문과 동맹을 맺은 오다 노부나가는 수도 교토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교토 사이에는 아자이와 사이토 가문이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자신의 여동생을 아자이 가문의 수장이었던 아자이 나가마사와 결혼시켜서 결속을 다지게 됩니다. 한편 노부나가는 사이토 가문과도 동맹을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사이토 가문의 수장인 사이토 도산이 자신의 장인어른이었기 때문에 사이토 가문도 노부나가에게는 호의적이었습니다. 살무사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사이토 도산도 밑바닥 기름 장사로부터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사이토 도산이 자신의 아들 사이토 요시타츠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히데요시는 1536년 미천한 농민 계급으로 태어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긴 하지만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바뀔 때마다 언급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이름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부르겠습니다.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젊었을 때 그 지역에서 가장 부강했었던 이마가와 가문의 가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자 18살 때 지인의 소개로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가 됩니다. 이때 기요스성 수리와 주방 업무 등을 주로 맡았다고 하는데 빠릿빠릿해서 일처리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뭔가를 살 일이 있으면 다른 가신들은 주어진 돈으로 품질이 엉망인 물건을 샀던 반면에 히데요시는 같은 가격으로 가장 괜찮은 물건을 사왔고 특히 추운 겨울에 노부나가의 신발을 품고 있다가 노부나가가 외출할 때 따뜻한 신발을 주어서 노부나가의 눈에 띄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발 일화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에서는 출세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미움을 받는 일본인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561년 오다 노부나가는 자신과 동맹 맺는 걸 거부한 사이토 가문을 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3년이 다 지난 1563년까지 사이토 세력과의 전쟁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고요. 특히 사이토 세력의 본거지였던 이나바 산성을 공격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무력으로 사이토 가문을 정복시키는 것에 실패한 노부나가는 빠르게 자신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공격을 맡기게 됩니다. 히데요시는 다방면의 재주가 있었습니다. 먼저 협박과 뇌물을 사용해서 사이토 가문의 가신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사이토 가문을 고립시킨 히데요시는 본격적으로 이나바 산성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공격에 앞서서 이나바 산성 바로 밑에 요새를 건설하게 됩니다. 한간에 따르면 히데요시는 수많은 화살이 날아오는 중에서도 하룻밤 사이에 이 요새를 지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뻥이 섞여 있는 이야기겠지만 이만한 전설이 생겨날 정도로 히데요시가 뛰어난 능력을 지닌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새를 모두 완성한 히데요시는 이나바 산성을 공략할 계획을 짜게 됩니다. 히데요시는 이나바 산성 후방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히데요시는 이 사실을 노부나가에게 알리게 되었고요. 노부나가는 히데요시에게 이 비밀 통로로 숨어 들어갈 것을 지시합니다. 어두운 밤을 틈타 히데요시와 부하들은 이 비밀 통로를 통해서 이나바 산성에 잠입할 수 있었고요. 산성 안에 있는 화약 창고 안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화약 창고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폭발했고 산성 안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이 난리 속에서 히데요시는 성문을 열게 되고 오다 노부나가의 군대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이토 가문은 전국시대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때 세운 공으로 사이토 가문의 영지를 하사받게 되고요. 오다 노부나가 밑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사이토 가문의 영토까지 차지하게 된 노부나가는 교토를 공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아직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아무런 명분 없이 교토를 공격했다가는 공공의 적이 되어서 다른 다이묘들의 협공을 당하게 뻔했기 때문에 무턱대고 교토로 군대를 진군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부나가는 명분이 절실히 필요했었습니다. 이때 명분이라는 선물을 들고 온 반가운 사나이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아시카가 요시아키였습니다. 그의 형인 쇼군 요시테루가
미오시 가문과 마스나가 가문에게 암살을 당했고요. 쇼군의 동생이었던 아시카가 요시아키는 유폐됐던 절에서 탈출한 후에 노부나가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노부나가에게 지금 교토에 있는 가짜 쇼군을 쫓아내고 정당한 후계자인 자신을 쇼군 자리에 앉게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드디어 노부나가는 교토로 진군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노부나가는 모든 예를 다해서 요시아키의 청을 수락했고요. 1568년 교토로 진군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노부나가의 목표는 요시아키를 쇼군에 앉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적통 쇼군을 옹립한다는 대의명분으로 교토로의 상경전을 시작한 노부나가는 저항 세력을 평정하고 마침내 교토에 입성하게 됩니다. 교토에 입성한 노부나가는 성공적으로 요시아키를 쇼군의 자리에 앉혔고 마치 먼 옛날 조조가 헌제를 꼭두각시로 이용했던 것처럼 요시아키를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노부나가는 무역도시인 사카이를 차지해서 많은 조총과 자금을 확보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부나가가 점차 본 모습을 보이면서 횡포를 부리자 쇼군 요시아키는 각지의 다이묘들에게 교지를 내려서 자신을 노부나가로부터 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노부나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주변 다이묘들을 교토로 초대하는 교지를 요시아키의 이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내용이 전혀 다른 두 개의 교지가 다이묘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주변 다이묘들 중 한 명이었던 아사쿠라 가문의 아사쿠라 요시카게는 교토로 상경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다 노부나가는 감히 쇼군의 명을 거역했다면서 아사쿠라 가문을 토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노부나가의 군대는 승승장구하면서 아사쿠라의 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함락해 나갑니다. 하지만 노부나가와 정약 결혼으로 동맹 관계에 있었던 아자이 가문의 수장 아자이 나가마사가 진군 중에 갑자기 노부나가를 배신하게 되고요. 노부나가는 적진 한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사실 아자이 가문은 과거의 세력 기반을 다지는데 아사쿠라 가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쉽게 아사쿠라 가문과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자이 나가마사는 노부나가의 여동생과 결혼한 사이이기도 했기 때문에 노부나가가 느끼는 배신감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 쓸어버리자면서 노발대발하던 노부나가는 전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우선 후퇴를 하자는 가신들의 말을 듣고 뒷길로 후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부나가의 퇴로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적들은 숲에 닌자 한 명을 매복시키고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스기타니 젠주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는 새도 쏘아 떨어뜨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 조총의 명수로 알려졌는데요. 전국시대 최고의 스나이퍼였습니다. 나무 속에 매복해 있던 젠주보는 노부나가가 지나가는 걸 보고 조총에서 한 발을 발사한 뒤에 준비하고 있었던 또 다른 조총으로 두 번째 총알까지 발사합니다. 그리고 이 두 발 다 명중을 했고요. 노부나가는 말 위에서 쓰러집니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입고 있었던 갑옷 때문에 노부나가는 찰가상만 입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조총이 일본에 전수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조총의 위력이 갑옷을 뚫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술이 조금만 더 발전된 상태였다면 노부나가는 죽고 역사도 바뀌었을 겁니다. 노부나가의 목숨을 노리던 닌자 스기타니 젠주보는 3년 뒤에 잡히게 되었고요. 목을 톱으로 천천히 썰어 죽이는 노코기니 비키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교토로 돌아간 노부나가는 군대를 재정비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군대와 연합해서 아자이 가문이 다스리고 있었던 오우미 지방으로 쳐들어갑니다. 이때가 157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570년 8월 노부나가와 이에야스 연합군은 아네가와 강에서 아자이와 아사쿠라 연합군과 대치하게 됩니다. 원래 노부나가군이 아사쿠라군을 마주하고 이에야스군이 아자이군과 마주하고 있었는데요. 노부나가는 자신을 배신한 아자이 나가마사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이에야스군과 자리를 바꿔서 아자이군을 상대하게 됩니다. 이때 노부나가와 이에야스군은 2만 8천명, 아자이, 아사쿠라군은 1만 8천명의 병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전투가 시작되었고요. 예상하고는 다르게 노부나가군이 아자이군에 밀리게 됩니다. 아자이군의 정예 부대가 노부나가 부대를 하나하나 격파하면서 노부나가군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 군은 아사쿠라 군을 상대로
훨씬 더 잘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활약한 이에야스군의 무장이 있었는데요. 사슴뿔 투구를 쓰고 6m에 달하는 창을 휘두르는 혼다 다다카스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혼다 다다카스가 싸우는 모습을 삼국지의 장비에 비유했다고 하고요. 훗날 이에야스에게 과분한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 당나라 투구와 혼다 다다카스이니라 라는 말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혼다 다다카스와 사카키바라 야스마사와 같은 이에야스군의 무장들이 활약한 덕분에 이에야스군은 아사쿠라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부나가군을 상대로 선전하고 있었던 아자이군도 노부나가의 지원군이 하나둘 도착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이날의 전투를 아네가와 전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전투에서 승리한 노부나가였지만 이날 입은 피해가 너무 커서 아자이, 아사쿠라 세력을 끝까지 쫓아가서 괴멸시키지는 못하고요. 교토로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부나가군이 지친 틈을 타서 여러 세력들이 노부나가를 상대로 뭉치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코이키라고 불리우는 전투 수도승 부대였습니다.